쌍꺼풀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인데요. 원인은 눈이 두꺼워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두꺼운 쌍꺼풀 과연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쌍꺼풀이 두껍고 눈동자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소세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두껍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대개는 절개선이 높아서 쌍꺼풀이 두껍다. 즉 수술하신 분이 깜빡 실수로 7mm 잡아야 될 걸 9mm, 10mm를 잡아서 두껍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제가 쌍꺼풀이 두꺼워지는 원인을 좀 쉽게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아무리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작도를 모르겠다. 사실 수술할 때 자로 재서 그 생체 염색으로 그리거든요. GV라는 그런 젠션 파일이라는 그런 생체 염색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대로 절개를 하는데요. 자르고 것도 재미입니다. 그냥 일반 자가 아니라 수술용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몰라서 7mm, 8mm를 깜빡 실수로 9mm, 10mm, 13mm 잡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절개선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두껍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눈을 뜰 때 절개선 밑부분이 위로 들어가는 기능이 부족해서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수술 후 사진을 바로 보시겠는데요. 물론 수술한 지 좀 얼마간 지난 다음 사진이지만 이렇게 화장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 이하로 쌍꺼풀이 줄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또렷한 눈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눈을 뜰 때 절개선 밑부분이 위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해준다.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께서 이거를 얇게 하려고 보니까 다른 병원 가니까 여유분의 피부도 없다고 그러고요. 절개선을 또 하나 밑에 두 개 하나 더 만들게 되면 위의 절개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럴 때는 좀 서운하겠지만 성형수술을 이해를 못했으면 너무 연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쌍꺼풀이 잘못되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가 절개선을 낮춰서 수술하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짓고 심지어는 성형외과나 뭐 그런데 눈수술을 하는 그런 병원에 가도 물론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개선 높이를 조금 낮출 수는 있지만 이게 높이가 높으니까 한 줄을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수술해서는 자연스럽고 얇은 쌍꺼풀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을 과연 고치는 원리가 무엇인가? 결론은 눈뜨는 기능을 회복시켜서 절개선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주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